언뜻 보면 리서치 같은데 자세히 보면 엄마의 헤어스타일과 엄마의 패션을 그대로 따라한 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김주혜 양으로 이름은 추정되는데 김정은의 둘째 딸로 추정되는 김주혜가 엄마 리설주와 똑같은 스타일로 다시 북한 매체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빠가 어디 데려갔을까요? 지난번에는 괴물 ICBM 발사 현장 데려갔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공화국 핵무력 강화에서 중대한 리정 결여되는 역사적인 중야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경례하는 정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김정은 독지를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흥모심을 뜨겁게 분출하며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올렸습니다. 10살 딸인데 생각보다 좀 성숙한 것 같습니다. 엄마 리설주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하는데 장면 함께 보시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엄마의 헤어스타일을 했고 옷도 엄마가 즐겨 입는 옷을 했습니다. 진짜 똑같네요. 표정까지 비슷하고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똑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더 이제 어린 10살 이제 자녀 모습이고 아빠의 얼굴이 좀 섞여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상당히 좀 귀엽고 천진난만해 보이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ICBM 발사를 축하하면서 거기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현지 시찰을 하면서 치하하는 자리에 역시 10살 둘째 딸을 엄마랑 똑같이 차림새를 해서 대동을 한 겁니다. 역시 ICBM 미사일과 관련된 장소에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북한 매체가 표현을 했습니다. 데려간 겁니다. 김연아 의원님, 글쎄 이게 딸 데리고 갈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위험한 장소, 좀 데려가기 안 좋은 장소, 뭐 이런 거, 폭력적인 장소, 아니면 뭐 공격적인 장소 이런 데는 특히 딸은 안 데려가잖아요. 아빠가 어느 아빠가. 근데 이제 뭐 저도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 재벌이나 정치인들에게 자녀는 사실은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홍보의 수단으로 아니면 뭐 또 대리인의 그런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저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만약에 딸이 아니고 네. 그냥 리설주가 같이 동행을 해서 저 장소에 갔더라면 이제 ICBM 뭐 발사하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늑대소년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우리 그 UN부터 시작해서 미국이나 한국 모두 다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해야 되려고 하지 어떤 대화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딸을 데리고 오면 그 딸에 의해서 화제가 될 거고 또 진짜 굉장히 얘기거리가 많이 나오는 게 엄마하고 너무 똑같아요. 예, 스타일까지 보면 네. 완전 비슷하겠어요. 저는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0살 남짓한 저 자기 딸을 어른이 입는 옷 같은 거 또 어른의 헤어스타일을 해서 저 자리에 데리고 간다는 건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지금 김정은이 굉장히 다급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뭔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도발적 상황에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좀 굉장히 이런 말씀이 그렇다면 홍보의 놀이개처럼 자신의 딸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화자에 뭐 거론되는 것으로는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그 외교가 일각에서 한때 김정은이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었나요? 그런 얘기했다는 거죠. 나도 아들 있고 딸이 있는 아빠인데 이 핵을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지고 살게 하고 싶겠냐라며 비핵화의 의지를 어필했다라고 하는 정설 비슷한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 발언이 거짓말이었던 건지 좀 회의감이 저도 드는 대목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저 ICBM 이동 발사대에 이제는 하다하다 영웅 칭호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대 차 321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 아니, 그 통일연구원 계셨잖아요. 김수영 교수님. 발사대에도 영웅 칭호를 수여했는데 원래 이런가요?
발사대에 영웅 칭호를 수여하는 건 저도 처음 듣는 일인데 보통 이제 사람에게 보통은 이제 영웅 칭호를 주는 건데 그럼 왜 화성 17형이 아니라 발사대한테 영웅 칭호를 줬겠냐? 예, 네 고생이 많다 뭐 이겁니까? 지금 ICBM 자체는 뭐 큰 걸 개발하던 위력적인 걸 개발하던 더 이상 화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아무 때나 쏘니까 이제 우리도 무뎌진 거죠. 그런데 지금 가장 위협적인 거는 어디에서나 쏠 수 있다가 지금 더 위협적인 거예요. 그렇기 발사대. 때문에 예전에 뭐 저수지에서도 쐈다가 터널 밖에서 기차에서 쐈다가 이런 식으로 그 미사일 자체의 위력 플러스 이제는 우린 아무데서나 쏠 수 있다.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발사대의 위력에 영웅 칭호를 붙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